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연일 낮밤으로 밤낮으로 불볕더위 때문에 전기료 아끼는 거 포기해버렸습니다. 9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나마 런던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 열대야를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 대단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더위를 피해서요. 휴가들은 좀 다녀오셨는지요? 네, 실은 저희 캐던 엄마도 지난 한 주가요, 휴가였습니다. 네, 생방송 맞고요, 오늘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녹화 방송으로 지난 한 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던 엄마가 무슨 생방송이 아니다, 거짓말했냐, 그동안. 이런, 네, 시청자 게시판 보고 저희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소환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전망이 됐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모두 예상을 깨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전 녹화된 방송을 내보내다가,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휴가 갔다 온 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충전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으로요. 네,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맞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분도 어디 가서 눈치 안 보고 소신 발언하는 분입니다. 명지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신율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네. 아, 근데 그 예리하시네. 예. 아. 그렇죠. 일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네. 이 생방송 진행하려면 시간을 고지해 주시면 금방 생방송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5시 방금 그렇습니까? 지났습니다. 5시 18초. 예. 네. 이렇게 하면 5시 금방 알수 있죠. 1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하면 확실히 생방송. 확실히 생방송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죠. 그렇죠. 녹화하는 거 거짓말 할 수가 그럼요.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네, 깜짝깜짝 많은 일이 예상을 있었고. 막 뒤엎고 난립니다. 예. 공천원금이 터졌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게 공천원금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말을 잘못했죠, 우리가. 헌금한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이런 건 좋은 의미 네, 아니에요. 당회도 헌금하고 이런 그렇죠. 거죠. 공천헌금했다 그러면 뭐 굉장한 일을 한것 같은데 이건 매관매직이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 매관매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가 커지려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죠. 공천헌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될것 같아요. 전 그거 아니에요. 이 돈이 새누리당에 들어가지 않았기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 헌금이 아니에요. 공천헌금 하지 맙시다, 그러면. 매관매직. 매관매직이라고 바꿀까요? 예, 그렇죠. 네. 예. 매관매직. 야, 그 이거. 매관매직 발음 잘못하면 매직, it's magic, 한 마술. 아,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매관매직. 매직. 예. 자, 이거 과거부터 사실 있었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는 소문은 무성했어요. 제가 그 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 좀 돈 얼마 내면 공천 줄게 이런 제안을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은 무성했던 건 사실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박기태 전 의장의 돈봉투 사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기회에 그 비례대표도 털고 가자. 네.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왜?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싸더군요. 이렇게 될 바에는 비례대표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아, 근데요. 정치권에서 한번 신중히 아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다원화된 이익을 제도권에 대표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비례대표는 늘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당들이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현영희 의원이라는 분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과 그 분야에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으신지 그건 제가 몰라요. 솔직히. 네,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예, 뭐 유치원 부산시 교육감. 네. 뭐 나갔다가 떨어지시고. 나갔다가 뭐 재산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근데 뭐 재산 많다고 잘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역구 공천 냈다가 이걸 저 비례대표로 바꾼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공천을 못 받았죠. 예. 그러면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길래 대체 그렇게 했는지. 아, 새누리당 맨날 얘기하잖아요. 시스템 공천했다고. 그러면 시스템 공천했으면 데이터가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몇 점, 몇 점, 몇 점. 얘는 100점이니까 1등. 예? 얘는 뭐 75점이니까 25등.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데이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럼 뭐 3억 이거 거짓말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무척 무턱대고 말해요. 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사람이나 자르고 보자. 이런 식의 접근은 전 아니라고 봐요. 지역구 공천이 안 된 사람을 비례대표에서 억지로 또 이렇게 국회의원 만드는 것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간혹 있었어요. 예, 계속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당도.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직능 대표성을 넓히는 의미에서 한다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해 저 사람이 왜 됐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은 그건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막 한둘이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이 한 명 이상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이석기 김지은 후보도 어떻게 보면은 뭐 모바일에서 아 그렇죠, 문제도 그렇죠. 있어서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문제도요 이석기 김지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뭐 국가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자격심사하겠다는 이유도 뭡니까?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쪽은 네.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쪽도 돈 가지고 매건 매직했다 이거예요. 네. 검찰 수사 중입니다. 네. 똑같아요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따냈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거죠. 된다. 두 개 다 똑같은 그렇죠. 관점에서. 그렇죠. 검찰도 수사 중이고. 근데 한쪽은 자격심사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쪽도 자격심사 한다고 그래야지, 새누리당이. 그래야지 앞뒤가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아유, 뭐, 죄송합니다. 난립니다. 예. 아, 근데,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새누리당도 뭐, 제명을 하고, 오늘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식의 어떤 예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가 3억밖에 안 됩니까, 근데? 글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문으로 나돌는 거에 비해서 되게 싸더라고요. 그, 방송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민주당 비례대표입니까? 이랬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새누리당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훨씬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은 정치권 그 밖에서 도는 소문들은 새누리당 예를 들면 그건 확률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가격이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확률이 좀 낮은 쪽이 싼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에 관한 공천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어요. 이거 19대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18대도 그랬고 17대도 그랬고 16대도 그랬습니다. 과거 더 했죠. 예, 네. 더 심했죠. 더 심했는지는 네. 뭐 좌우지간 계속 공수가 지나간 거니까 얘기해도 되죠. 아, 어쨌든 네. 좌우지간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오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번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아예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켜서 나온 거는 본인 이 담당 이 해당 의원은 야, 참 딴 사람도 했는데 그치. 나만 이러냐 해가지고 그 재수없이 걸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있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전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니 전부 돈 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아, 않겠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그렇죠. 네. 일부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야 돼요. 네. 이건 동료의식이고 덮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이건 진짜 깔 때까지 까야지 본인들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창피하죠. 예, 예. 본인들의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제가 볼 땐 오히려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박근혜 후보도 올바른 처신은 아니죠, 사실. 아, 어떻게 처신했길래 아니, 올바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왜 황우여 대표를 사퇴시켜요? 난 되게 황당해요. 황우여 대표 뭐 했습니까? 그때 원내대표 있었다고. 네. 원내대표가 공천과정에 무슨 일을 해요? 공천과정에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다. 책임질 사람. 제일 먼저 누가 져야 돼요? 공천심사위원장. 아닌가요? 저는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당시 당대표.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 누가 해야 되느냐. 그때 당대표가? 박근혜 전 위원장이죠. 비대위원 시절에 했잖아요. 아, 공천을. 아, 당대표가 그렇죠? 없었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당연히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 공천심사위원장, 그 외부 인사들이야. 사실은 물론 뭐 본인이 사과도 하고 뭐 다 제 잘못이다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그때 누구였지? 기억도 안 나요. 새누리당 네. 누구였지? 기억도 안 난다고.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물론 객관적인 심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저는 의심하지 않지만 사실은 얼만큼 실권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책임을 지려면 박근혜 위원장이 지든지 권영세 전 사무총장이 지든지 예를 들면 이러면 말이 돼요.
근데 정작 자기도 공천 못 받을까 봐 아등바등했던 황 의원, 당시 원내대표, 지금 대표라고 당신 책임지셔? 아, 전 이것도 좀 비겁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비박 지금 그 네. 주자들이 주장하는 황 의원 당대표 물러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잘못된 거죠. 얘기다. 잘못된 얘기뿐만이 그렇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관계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 당대표라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을 저기하는 건 좀 문제가 당연하죠.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예를 들면 무슨 누가 사기를 쳤다. 네. 그 그때 당시에 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지금 대표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좀 황당했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박근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어떤 식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박근혜 위원장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대통령. 그렇죠. 6년 동안 대통령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무슨 자리입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럼 무한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어떻게 됐든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일단 미루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박근혜 위원장 봤을 땐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예요. 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가 그러면. 아니고, 그 네. 무슨 뭐 2030 무슨 캠프인가, 그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거 상암동에서 그래서 네. 잠깐 유감,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 송구스럽다. 송구스럽다. 이런 것이 정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안상수 시장이 안상수 후보처럼 그만둬야죠 사실은. 예? 근데 아, 지금 그 대통령 후보를 그만둬야죠 원래는. 근데 어디 그만두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만두는 날은 다리 두 개가 뜰 겁니다 아마. 다리 두 개 뜹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 이런 그런 얘기. 일은 없죠. 근데 원래 그래야지 순리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갔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 위원장이 전혀 나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형견을 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한 거다. 만약에 지금 아직 그것도 진실이 확실히 안 됐지만 물론 그렇죠. 박근혜 위원장은 난 정말 억울하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서 사고가 났어요. 교장 선생님부터 다 날아갑니다. 아, 그런 그러면 봐야 되는 교장 거구나. 선생님이 난 사고 날 줄 몰랐다. 네. 어? 그 끝입니까?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군대에서 총기 사고 하나 났다. 누가 하나 자살했다. 줄줄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대장, 연대장, 차단장. 다 나가잖아요. 네, 다 그럼 뭐 대대장, 연대장이 난 알았어. 걔가 그럴 줄. 이거 아니거든요. 알았고 몰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맞는데 그거는 글쎄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고 그래서 전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착잡해요. 단지 전 비박 주자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솔직하게 타겟을 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 박근혜 후보 물러나라는 얘기는 안 했죠. 안상수 시장이 제일 처음 했어요. 아, 안상수 그게 사실을 드러날 경우엔 후보직을 사퇴해라. 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여론조사했더니 박근혜 후보가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걸 어떻게 현상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 지금 뭐 쓰이지 안 나오나요? 예. 아, 아직 안 나오는구나. 예. 아 이게 이걸 나와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데. 아 지금 나옵니다. 아, 예. 나왔군요. 예, 저기 표본오차 나왔네요. 네. 예, 지금 저기 지금 그 한 개요. 아 이거는 그, 밝혀지기 전이랍니다. 밝혀지기 전이죠. 근데 예, 이게요. 2일에서 2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안철수 교수도 타격을 좀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V뱅크라든지 예를 들면 그 뭐죠? 저 이 최태민 아 저 최원석 네. 최태원 회장 네. 최태원 회장의 구명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소위 말해서 온라인 복권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실은 최태원 회장 구명 운동서부터 조금씩 삐끗하게 나가더니 V뱅크 V뱅크에 이어서 온라인 복권 이래 가지고 이제 정말로 계속 이미지에 상처가 많이 갔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박근혜 위원장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안철수 교수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박근혜 후보는 그대로 있는 거고. 아, 원래 박근혜 후보는요. 네. 이게 지지율 움직이기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아. 고정 지지층이 엄청나게 충성도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제일 일을, 뭐죠? 득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사실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안철수 교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는 문제를 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네? 왜 연애할 때도 여자랑 헤어지면 딴 여자 사귀는 게 제일 그 여자에 있는 게 빠른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순진해서 모르시는구나. 아, 예. 좀, 그렇습니다. 그 까진 세계들은. 예, 근데 아, 많이 해보셨군요. 아, 전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이것도 그래요. 문제는 문제를 이렇게 덮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안철수 교수의 그 이외의 후속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지금, 아유, 내 검증이 이제 잠깐 멈춰가지고 안심이다. 라고 네.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예요. 그래서 그냥 안철수 교수도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정치권이 다 거기서 거기 머리 돌리는 그렇게 뻔하죠. 국민들이 또 생각할 정치에 대한 불신도가 전체적으로 더 높아졌죠. 이번 일로 인해. 그거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번 일로 해서만 그렇겠습니까? 박지원 원내대표 문제도 있었고 정두원 의원 문제도 있었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그냥 실망을 이만큼씩 선사해주고 있는 거죠.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 이제 신문에 거의 안 나던데 이제 예. 언론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제가 볼 때는요.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부산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지금 이 내관매직한 문제,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느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만일 이것도 어떻게 뭐 우리가 수사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밝힌 게 없다, 밝혀진 게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못하죠. 뭐 딴 거 사람 어떤 얘기를 해도 검찰 그래 그러니까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도 검찰의 그거에 따라서 선관위도 완전히 이 물먹을 수 있어요. 이게 선관위가 고소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80 페이지의 분량의 그 고소장 그건 진짜 고소장이 아니라 기소장이죠 사실은. 야 그래도 선관위가 참 중립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 당의 영향을 원래 받지 그래야죠. 않았어요. 그래야죠. 네, 선관위는 헌법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래야 되는데 전 뭐 선관위의 독립성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 저도, 사람이니까요. 네, 선관위의 독립성에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식으로는 못 나오겠죠. 그럼 선관위가 180페이지 뭘 쓴 겁니까? 그림만 그렸나? 배트맨도 그리고 조커도 그리고 뭐 이랬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80페이지 네. 책 한 권이네요. 아 그럼요. 그거 엄청나죠. 그래서 검찰이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수사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중립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뭐 박지원 원내대표 아니라 누구를 문제를 해도 사람들이 진짜 저런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회야 많았죠. 한 번도 살리지 못해서 그랬죠. 아 그렇습니다. 예. 기회는 계속 오죠. 기회 항상 오죠. 네. 아 정치권이 계속 지고 계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치권이 존재하는 한 네. 기회는 그냥 막 양산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참 이 뭐야 후폭풍이라 그럴까요? 뭐 후폭풍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 네.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에게 아무래도 물론 경선에서야 박근혜 후보가 1등으로 그 당연하죠 그거야. 그건 뭐 상관없이 되겠지만 지금도 99.8% 친박당인데요. 네 그렇습니까? 아 네. 네. 지금 그 다음 내가 하여튼,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 예. 이쪽 상대방이 문재인 후보가 되든, 김두관 후보가 되든, 뭐, 안철수 후보가 되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검찰이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굉장히 속으로 좋아할 겁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라든지 손학규 후보, 김동완 후보는 야 진짜 이게 사람이 대선 후보 활동하다 보면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새누리당이 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찌그러지는 상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교수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검증 때문에 지지율 상승이 멈췄죠? 그러면 문제 뭐냐면, 야, 이제 기회다. 근데 그게 기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기회가 되기 위해선 그쪽에서 이 날아간 표들이 자기네한테 다시 날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중도적인 입장을 잘 취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네. 이번 일도 보면은 수행비서, 그 운전기사분인가? 수행비서 그분이 터뜨린 거죠. 그렇죠. 원래. 보좌관 직 원래 약속. 예. 안 주, 4급 안 주신다고. 아, 4급 안. 그게 보좌관이죠. 네. 그렇죠. 예. 그동안 운전기사나 수행비서가 이렇게 폭로한 경우가 많죠. 이 사건 말고도.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운전기사, 저도 뭘 운전기사가 없어가지고. 파이시티 문제도 그랬고. 그렇죠. 네. 운전기사에 사실 있으면 24시간은 아니지만 밖에 생활하는 동안 밀착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이 무서운 게 그 일지를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와, 네? 대단합니다. 뭐 4시 5분, 뭐 코리아나 호텔, 와, 야. 겁나더라고요. 네. 네. 그냥 국회의원이 그냥 운전을 직접 하면 이런 일 안 나.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네. 게 뭐냐면 네. 운전기사를 왜 세금 가지고 주느냐.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차 안 타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일반 서민하고도 더 잘 알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 오늘 그 또 그 인터넷에 또 화제가 된 게 그 박근혜 후보가 20대 정책 토크에서 뭐 질문, 까다로운 질문은 뭐 박근혜 후보 측에서 뭐 공보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 좀 질문 까다로운 거 좀 하지 마라 뭐 5.16 얘기나 뭐 공천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해서 막 인터넷에서 엄청 저게 냈던데 그러면은 2030 젊은 또... 사람들이니까 그 토론에 가지 말아야죠. 예. 그지 않습니까? 그렇게 찻대고 포대고 하는 토론에 우리 젊으니까 젊은 경기에 맞지 않다. 가지 말아야죠. 근데 뭐 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너무 그 뭐라 그러나 조작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갑자기 박근혜 후보가 뭐 멘붕이란 단어도 쓰고 어? 그럼 멍때리란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런 말을 골대로 쓴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방송 부적합 용어라는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 네. 후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 박근혜 후보가 멍때린다. 멍때린다. 멘붕이다. 아, 이런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제가 볼 땐 준비된 멘트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새누리당 얘기 그만하고 예. 민주통합당 얘기도 또 해야죠. 예. 그쪽도 서운해하니까. 지금 민주통합당 경선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나 봐요. 예, 잘 되고 있는 거 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누가 저 문재인 후보가 계속 1등이죠, 지금? 지금 그런데 이제 손학규 예.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아, 치고 올라. 당내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바깥에 이제 모바일 경선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을 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데 글쎄요.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나네요, 여기도요. 근데 저거 35대 10이면은 저거는 이제 차이가 많죠. 저거는 세 배. 그 당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네, 일반 국민을 가진 여론조사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건데 뭐 상황은 제가 볼 땐 아직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소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좀 지켜볼 만은 하죠. 네. 예. 결선 투표하면은 손학규 후보가 유리할까요? 김두관 후보가 유리할까요? 아니, 손학규 대 문재인 구도죠, 지금은. 아, 결선 투표로 가면은 문재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은 이제 결선 투표 부족 간다고 보고 예. 예. 아, 나머지 부분에서는 손학규 후보나 김두관 후보 중에서 누가 네. 유리하느냐는 제가 어떻게 그 선거법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단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게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은 누가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지지층의 외연 확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죠. 그 과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될 때 오면은 중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그럼요. 그게 김종필 전 총재가 그 역할을 맡아준 그렇죠. 겁니다. DJP 연합이라는 건. 그리고 노무현 때도 아 부산에서 나왔으니까 영남 사람 다 찍고 호남이 받쳐주고 이게 아니고 정몽준 당시 후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도층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를. 네. 이제 또 통합진보당, 진보당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보니까 탈당해서 재창당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재창당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재창당 아니고, 네. 아예 그냥 당을 만든다 그랬어요. 아, 새로 만드는 거요 새로 만든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대로 놔두고. 그거 얘기는 네. 정확히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참여계 있죠? 국민참여당 네. 출신들하고. 다 나와서. 진보신당 출신. 그럼 탈당을 한다는 얘기네. 거기 중에서 뭐냐면 인천연합 있어요. 인천연합. 네. 그 세 가지 셋을 이끌고. 네. 나와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탈당을 해가지고 다시 만든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한 것은 경기동부나 광주연남하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울산까지요. 그러면 종북 세력이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쪽 통합진보당은 이제 그렇다면 경기동부, 울산, 그리고 광주전남 세 파벌이 나눠먹는 데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쪽은 또 좋아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그쪽 계통에 있는 다시 말해서 신당권파의 비례대표들은 전부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저쪽에서 오히려 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있거든요. 구당권파 측에서 이른바 주사파들이. 네. 그럼 자신의 의원수 더 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신당권파가 도저히 거기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조건 출당해가지고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그럼요. 그 방법이죠. 그래야지 네. 진보와 보수 두 날개로 우리나라가 날라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네, 오늘 꼭 이 말은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한 부분 오늘 말 못한 거 있으면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아. 보수 필요합니다. 진보도 필요합니다. 진보 보수 서로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의견 다른 것을 서로 오히려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네. 오른손 필요하고 왼손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좌뇌가 필요하고 우뇌가 필요하고. 그 표현 멋있네요. 아, 그거였어요. 좌뇌하고 우뇌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오늘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안철수 원장이 슬슬 대선 행보를 시작한 마당에 난데없이 공천원금 비리 파문까지 터져서요. 새누리당 지금 그야말로요. 벌집 쑤셔놓은 벌이 막 다 물죠. 예. 이에 따라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박 주자들도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공세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분 모셨습니다. 신사이시죠. 신사. 네, 공천 때 현기환 후보는 박근혜 위원장의 메신저였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 임태희 후보 잠시 후 59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